아니 태평이랑 호야가 너무 격하게 싸우던데 태평이 계속 우르렁거리더라고요. 방울이랑 호야처럼 태평이랑 호야도 혹시 철창을 두고 대면하는 건 어떨까요? 만나면 너무 싸우니까. 철창을 들고 대면을 시키면 특히 네. 호야가 뭐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왜냐 공격 고양이기 때문에 네. 공격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일단은 근데 가림막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안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철창이 없어진 순간에는 훨씬 더 자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시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또 그 아버님이 데리고 온 그 방울이로 네. 인해서 잘 지내던 두 고양이 네.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캣닙가루? 어머님도 캣닙가루를 이용해서 개와 고양이의 합사를 시도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캣닙가루라는 것은 아이들을 이제 흥분시키고 각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준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술 마신다고 다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술 마셔 싸운 사람들도 있고. 아 적절한 비유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눈만 마주쳐도 싸움꾼 폭군으로 변신하는 호야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각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호야가 방울이가 아닌 태평이를 공격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 자리에 화목하게 모일 수 있을런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호야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출동한 김명철 수의사.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아이고 예, 좋은 거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지네요. 네. 고양이들도 하나도 없고 고양이는 강아지만 있네요. 지금 방 안에 하나씩 방에 있고요. 예. 그러면 이 방이 태평이 방 예, 맞죠? 예, 태평입니다. 볼 수 있어요. 예, 예.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데요. 없는데요? 침대 없는데? 밑에 숨은 것 같아요. 여기 침대 밑에? 예, 침대 밑에. 태평이 없다. 고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 눈 너무 많이 무서워가지고. 오, 태평아 이리 와. 태평아, 엄마. 엄마야. 여기가 그럼 태평이 평소에 그냥 생활하는 예. 공간. 거의 뭐 하루 종일. 거의 예 하루 종일 이 방에 있죠. 예. 태평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예, 예. 없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 예. 이번에는 호야를 만나볼까요? 어? 여기 또 아무도 없는데? 하고지. 아 여기구나. 여기도 호야가 제일 좋아하는. 예예. 예. 호야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 태꽃집이에요. 아. 호야 방은 그래도 태평이 방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거든요. 예. 지금 채광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 방은 여기가 예. 방울이. 방울이가 방울이 방. 방울이 방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방울이가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잘 때 항상 태평이 호야가 제 옆에서 여기서 잤었거든요. 아 여기 태평이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평소에 방울이... 쓰고 싶은 공간. 지금은 아예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고. 예, 예, 예. 뭔가 깨달았다는 듯한. 아, 알았다, 알았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지금 제공은 사실 방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태평이랑 호야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태평이를 공격하기 시작한 호야, 왜 그런 걸까요? 호야랑 태평이가 처음 싸움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대상전환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고양이들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다른 고양이한테 풀거나 그게 아니면은 사람을 갑자기 난데없이 막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자해를 하거나 아니 몸이 아파버려요. 호야는 본인이 받았던 지금 모든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태평이한테 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호야도 피해자고 태평이는 진짜 이 집에서 제일 큰 희생 모양이가 지금 된 거고 태평이를 향한 호야의 공격성은 새로운 식구
다물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공간에 갑자기 또 다른 애가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아빠였는데 아빠가 이제 나한테는 관심도 좀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어떨 때는 막 애들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화도 났다가 슬펐다가 제가 오늘 와서 봤을 때 이 공간 안에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방울이밖에 없어요. 내 지금 뭐 상황이 조금 장기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진 않을 거지만 또 조금씩 날마다 노력하면 해결될 거니까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들 오늘 뭐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해보죠. 하나씩 하면서 애들을 친해지게 하시려고 그 전에 하셨던 것 중에 서로 이제 각자 격리된 방에서 방 바꾸기에서 냄새에 익숙해지기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어머니는 고모의 시즌 오늘 꽤 보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다 디테일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방을 바꾸는 거는 얼마나 자주 해주신 거예요? 거의 그 한 2, 3일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빈도수가 좀 부족해요. 하루에 두 번. 아침하고 저녁 시간. 최대한 자주. 이 방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 요 방 공간 자체도 호야한테는 조금 이제 많이 낯선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먹을 거 그냥 줘서 안정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약간 장난감 같은 걸로 또 주의를 돌려주셔야 돼요. 태평이 공간에 머물러 보는 호야. 오, 좋아요.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아버님 이쪽에서 한번 호야한테 한번 패스해줘 보실래요? 이번에는 아빠 보호자와 공놀이를 해보는데요. 벌써 적응한 것 같죠? 활동 범위를 넓혀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슬쩍 좀 보여주시고. 오, 좋아요. 방금 같은 움직임이 좋았어요. 너무 좋다. 우와. 아빠랑 노는 게 이렇게 재밌는데. 아버님이 지금처럼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호야랑 이렇게 놀아주시면 이제 호야가 태평이에 대한 그 공격하려는 그 마음이 점점 누그러뜨려질 거예요. 태평이도 호야 냄새에 적응해야겠죠? 이 공간에서도 지금 태평이가 좀 편해지고 호야 냄새에 익숙해지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아저씨 손에 관심 한번 가져볼까? 오, 잘했다. 조금씩 경계를 풀고 간식에 집중하는 태평이. 이제 호야 냄새가 제일 많이 묻어 있고 특히나 이 스크래칭하면서 여기 페로몬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한번 쓱 놔둬보고 아이가 거부 반응을 안 보이면 바로 먹을 걸로 보상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아직 확실 안 하잖아요. 오, 잘했으니까 칭찬. 태평아, 아유 착해, 아이고 착해, 응, 오 착해. 오고, 우리 말도 잘 듣네. 서로의 공간에서 서로의 냄새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태평이와 호야가 꿈꿨던 공간 거실로 나가봐도 괜찮겠죠? 방울이가 오면서 애들이 쓸 수 있는 평소 쓰는 수평 영역은 이제 방울이한테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다행인 거는 고양이들은 수직 영역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환경 개선을 할 거예요. 태평이와 호야를 위한 수직 공간을 거실에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여럿이 힘을 모아 순식간에 캣타워를 완성했습니다. 일단은 캣타워가 이렇게 있고 없고는 고양이들에서 심리적인 안정감. 왜냐하면 일단은 내려다 볼 수 있는 망루가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안정감에 있어서는 엄청난 또 차이가 있고 실제로 문제 행동이 있는 집들에서 캣타워라는 이런 수직 공간들이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녀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평 공간까지 확보. 이 정도면 함께 생활할 수 있겠죠?
오, 어떻게 올라갈지 지금 고민하는데요. 오, 역시 이거를 한 번에 올라가네, 한 번에.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일단은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수직 공간이 생겼으니까 방울이가 한번 여기 공간에 들어와 보면 예. 반응을 어떤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 예. 방울이 기습 등장. 좀 더 좋아요. 방울이도 좋아하는데 잠깐. 마냥 신이 난 방울이와 그 모습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호야. 호야 지금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방울이 막 옆에서 부산한데도 서로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에 태평이도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지금은 호야랑 태평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어도 뭐 위험한 상황 안 생길 거다. 태평에게 알려주고 호야도 태평이와 같이 있을 때 오, 되게 즐겁네. 일단은 아버님께서 호야랑 좀 일단 놀아주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네. 야, 아,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놀아주시고 드디어 거실로 나온 태평이 여기 이렇게 앉으시고 오 좋아요. 거기 위치에 여기 안정감 있게 쓱 바로 호야 눈치부터 살피는데요. 지금 태평이가 호야 있는 거 봤거든요. 쓱 봤는데 오 그래도 그냥 먹고 있어요. 이쪽 소파 쪽으로 이렇게 데려와 보시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일단 너무 편안한데요? 상황 자체가. 놀랍도록 안정적인 호야와 태평이의 거리. 나중엔 아버님이 낚싯대 양손에 드시고 한쪽에서 호야 놀고 한쪽에서 태평이 놀고 여기까지 하면은 그럼 둘 사이는 왜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언젠가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겠죠? 호야하고 태평이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보여서 예, 마음이 흐뭇하고요. 호야 태평이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호야 태평아, 내가 방울이 데리고 와서 방울이한테만 신경 썼는데 미안하고 앞으로 태평이 호야한테 좀 더 신경 많이 쓸게. 사랑한다. 아버님 화이팅 화이팅. 아, 늘 스윗하고 정말 인간 마카롱 같은 김미영철 선생님 모습만 보다가 오늘은 조금 그 상담하는 내내 엄근진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엄격하고 진지하고 그나마. 네. 김미영철 선생님은 약간 고양이 털처럼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 털이 이제 화가 나서 선 느낌. 할로윈 캣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온 가족을 정말 공포로 벌벌 떨게 만들었던 호야의 공격성이 다행히 수직 수평 공간 마련으로 좀 사라졌는데요. 우리 김영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전할 솔루션 중에 제가 한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님이 그 바뀌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울이 오고 나서는 방울이한테만 모든 신경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일단은 뭐 호야랑도 놀아주시고 태평이랑도 어떻게든 놀아주시려고 하고 그 모습 때문에 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고양이가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 영역과 보호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김명철 선생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 엄격한 모습 잘 봤고요. 고양이를 부탁해 이제 여기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인싹 부지. 아내가 이제 임신 중인데 너무나 크게 오다가지고